고래가 용돈 준다. 와, 고래도 돈을 주는데. 누구랑은 다르네.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 천만 원 주면 풀리겠지. 하랑야객님 만억원 감사합니다. 발라트로랑 피드백이랑 그냥 몇 개월 안에 있는 거 다 날려야지 뭐 씨. 영상 한두 개 날렸다가 또 그거 아니야 하면은 나만 피해보는 건데. 쪼개는 가면이라 의심 먹을 만하네. 뱀도 돈을 주는데. 뱀도 돈을 주는데. 진공력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돈은 좋은 곳에 쓰세요. 주지마. 나 주지마. 보내지마. 대견발 10원 펀치. 하지마. 아, 화산. 뭐고 이거? 이건 현자의 돌이라고 한다. 돈 안 고마워. 헤헤. 돈 안 고마워. 헤헤.
헬스장에서 물 마시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벌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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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변화 케미컬 불쾌 케미컬 고층이 꿀을 어떻게 먹을까요? 꿀꺽꿀꺽 꿀꺽꿀꺽 일본소랑 한국소는 같이 두면 안 되는 이유는 유소가 되어버려서. 어. 유소. 강화 성공인데. 전적 히오 흐어 자 신성모함 7749 7535 7428 왜 불쾌는 두 번 안 됨? 환영 살인마 어디 갔냐? 내띠리고 시소는 영어고 해먹고 영어이며 코도는 한자이고 고문은 프랑스어이며 빵은 포르투갈어이다 빵 그거 출처 애매하다고 해야 했던 것 같은데 방토
흐릿함? 복챙허이? 일본어 니혼고 바자회는 페르시아어 바자리에서 유래됐다. 법 닭도리탕은 닭볶음탕에서 유래되었다. 아님. 어? 분열이잖아. 큰일났네. 33 곱하기 2 시각 나옴? 140 나오네? 뭐야 너무 약하잖아. 모자는 한자이다. 엄마와 아들 그 모자 말고 머리에 쓰는 모자도 한자이다. 모자 모자의 아들 자자를 사용한다.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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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에 모자 모자가 들어가면 뭐야 이거. 빈세장 모자 모짜렐라. 감탄사 헐도 한자이다. 헐 대박. 헐 조깅 아침조 달릴깅 저에서 하나 지우고 저에서 줄 수 있는데 당장 하자. 아 야깅 좀 뛰고 올까나. 야깅 빙. 한자 중에는 기기라는 한자가 있다. 기견, 만끽 등의 단어에서 사용한다. 만끽. 끽끽끽. 우기끽. 순수 꿈인가? 생실이다. 아니 아니 내 꼬챙이. 아 거짓은 진실 속에 숨겨야 한다. 어쩐지 골뱅이를 동물로 바꾸더라니 뜨들. 골뱅이 골뱅이
터치는 한국어가 아니다. 노 터치. 돈 따쥐. 마무리다. 포창 있는데 마무리 짚고 건부 찾을까? 중괄호는 한국인이 아니다. 나는 뭐야, 파워 하나밖에 없네. 그래도 미라 손사 어차피 저거보다 좋은 유물 안 나올 거 아니야. 어쩐지 일제 삭격 즐겨 쓰시더라니. 뭣? 안 되겠어. 쏩시다. 영.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다. 힘이 따쥐. 내려봐라. 영국에는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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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이라는 언덕이 존재한다. 그렇다. 또 영어 독주국이다.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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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한국에도 이상한 거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세이브 포인트로 돌려보내주세요. 세부 언덕 테이커. 보라파덕은 설정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너구리이다. 우리 너구리는 우리가 아니다. 중괄호는 천삼의 망령이다. 즉 살아있는 사람이랑은 다른 초월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러니 중괄호는 그 자체로 숭배되어야 한다. 중숭배. 대체 뭘 강화해야지? 폭주. 소년이 잘못하면 소년원을 가고, 성인이 잘못하면 교도소를 가고,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을 간다. 저런. 우수형이 그런 거였어. 입스킬을 바르면 스킬이와 키스하는 거랑 같다고 한다. 중괄호는 잘못하면 정탑으로 간다가 빠졌네요. 이렇게 우리가 쓰잘데기 없는 지식을 얻을 때마다 바로시는 천원을 얻습니다. 와, 천원. 전원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한국에는 시체골이라는 지명이 존재한다. 몇 병 걸린 시체를 가져다 버려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덜덜덜. 얘 무섭네. 순애골. 중괄호의 십실반. 십실반. 한글의 글을 뜻하는 한자 글은 한국어의 글보다 늦게 만들어졌다. 오늘도 중괄호 방송 보면서 의료보험 안 되는 약제비와 시청률을 납부했다. 혹시 시청률도 안 내고 중괄호 방송 보는 바람치 않은 욕이 없겠지. 영혼만 내면 된다. 중괄호의 십시일반.
이. 너의 영혼을 바쳐라. 괜찮아, 오늘도 어제처럼 잠들었었으니. 자자. 순수 뽑으려고 돌렸다 나도. 감사합니다. 글을 원래 한자로 쓰면 그럴 문자가 되는데 그렇게 쓰면 한문이 되므로 한글이란 말을 한자로 쓰기 위해 글자가 만들어졌다. 글월문. 게임이면 무선 선화기를 써야지. 이동탑. 왜 정전일 때 핸드폰은 작동하는 것일까? 핸드폰은 전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것일까? 일리가 있군. 하늘 위에 블루투스 샤워기가 떠다니는데 공학자들은 뭘 보고 배운 거지? 그건 우리가 왜 침대에서 벗어나도 활동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가 아닐까요? 아, 옷을 왜 버림? 공짜로 해주는 유튜버 중괄호한테 유튜브 시청료 줘야지. 아이고,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중국 홈쇼핑 특, 여성의 란제리, 속옷 방송이 선정성으로 금지되자 남자들이 란제리 속옷을 입고 라방을 한다. 이건 좀 개이하네요. 검열 때문에 허리가 득세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아, 너무 무섭다.
이대의 흐름입니다. 제비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거 불쾌 쓰는 거 너무 아까운데. 근데 인공물 못 가잖아. 마무리 저거 건부 먼저 먹을래 했는데 안 나왔네. 독일의 지원통 식물성 쿠키가 법적으로 금지 때린 이유는 재료 중 하나가 곱게 빻은 톱밥이라서. 식용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찾으려면 납치 시절을 뒤져야 한다네요. 제비야. 진짜 살기 빡빡하네.
왜 안 나오냐? 안 나오는 이유 없어서 순수 내다 버렸네. 안되겠어 이 자식.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타여도 막기 힘들겠네. 죽으면 되는 것이다. 연타대 심지어 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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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겠노? 돌진이요. 베개 되게 2600점 뭔데? 발 돌림만 하면 났으면 씨. 역시 재구성이야. 재구성 있었으면 엄청 쉬웠을 텐데. 살아남았다.